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산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양식으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구약과 신약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을 다 합쳐봐도 사실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면 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구나. 너무나 단순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에서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무지 사실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와서 그렇게 눈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아니 수천 년 동안을 함께 내려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생명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길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는 안 가고요.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으로 끝까지 간 것이에요.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을 해도 세상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가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에스겔서 1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수리 두 마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수께끼와 비유로 얘기해라. 그냥 얘기해가지고는 도무지 그야말로 청개구리가 돼서 완전히 반대로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는 그냥 말하지 말고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에스겔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면 또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도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좀 쉽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예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또 그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옵시다. 그 말씀을 하면서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요 너희는 내 사랑을 버리고 떠나간 나의 당자들이라. 내 아들이 내 사랑을 버리고 나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신부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로 핏덩어리가 돼서 발짓을 하면서 울고 버리움을 받은 그런 영혼,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장성하게 해서 아 세상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보다 더 높은 왕후가 되게 하셨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 받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후로 세우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셨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가 없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세상의 왕후가 된 그 여인이 행음을 하고 온 세상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행음을 하는데 돈을 받고 행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주면서 행음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잡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멸망의 그 모든 이야기를 독수리 두 마리를 가지고 얘기를 다 합니다. 독수리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애굽의 바로왕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독수리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면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은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게 지금 그 독수리 비유를 직접 에스겔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그와 함께 그 해서 그에게 항복을 하고 너희가 살 길을 말씀해 주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언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왜 언약 얘기를 하느냐?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 지금은 물론 너희들이 나라를 뺏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 왕을 세우면서 그 시드기야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서로 은약을 맺어서 서로 도와주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은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은약이 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맺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는 사람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왕들과 함께 은약을 맺은 것,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왕과 왕과의 약속을 맺고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은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사실은 이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은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은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배반하고 말 은약은 바벨론 왕과 맺어놓고 뒤로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시드기야 자신도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살육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약속을 맹세한 바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왕들과의 약속, 그 은약을 어긴 것도 이렇거늘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은약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훼파되고 말았죠.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은약하였거늘 맹세를 읍신여겨 은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은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배신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 아버지와의 약속, 내 신랑과의 영원한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가. 그 은약, 신랑과 신부와의 은약,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맺은 은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과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약이 이처럼 소중하고 엄중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나는 진정 주님을 향한 그 은약, 주님과의 맺은 그 은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지, 그 은약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나 죽으나 내가 붙들어야 할 정말 배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약이라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지, 왜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까요? 그 은약이 우리의 가슴 속에 없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겠죠. 주님이 우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맺은, 피로 맺은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이 소중합니다. 오늘 독수리 얘기를 하면서 이 독수리가 이 유다의 왕을 세웠다. 가지를 취해서. 백향목 가지를 취해서. 그건 뭘 가리키느냐 하면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유다의 왕을 붙잡아 가고 또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으로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두 독수리가 세우는 왕이 아닙니다. 22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물고 가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하나님의 연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심으시는 하나님의 연한 가지, 의로운 가지,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조금 앞에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약속, 우리는 절대 의심치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시련과 말할 수 없는 이 혼란된 세상 속에서도 그 연한 가지, 의로운 가지 대신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주님 우리들에게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맹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